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 압도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이 글은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주간지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8년째 여인의 얼굴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되질 않는데 법원 집딸과는 매일같이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닥달하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하며 방 안에서만 있습니다. 여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친정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어요. 어느 날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세 개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어머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해 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세 물질은 전부 다르게 반응했어.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하지 못했단다.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힘드니? 힘든 상황 속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을 버타며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끓는 물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응하는 방법이야 각자 다른 모습이죠. 때론 당근처럼 강해 보이나 힘든 일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걀 껍질처럼 매일매일 유약하고 위태하게 보이지만 막상 역경을 맞이할 때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경에 처하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 혹은 역경, 아픔이란 것은 항상 우리의 이웃과 같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뜻하지 않는 손님처럼 우리를 방문해서 놀라게 하고
그리고 경황이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때로는 역경에 거하게 될 때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소원하게 되죠. 특히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간절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적인 요람이었어요. 고향이었죠. 그래서 매년 세 번의 큰 명절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시편 121편이 속한 시편 120편부터 130편 맨 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시편 121편은 바로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마치며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차서 그곳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끝내며 마지막으로 힘든 여정 하나가 남아 있었죠. 시편 기자 앞에 산들이 놓여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빙 둘러싸고 있는 산일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숱한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산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험준한 역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리적으로 보면 요새와 같았거든요. 높은 산 위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이런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시편의 기자를 통해 또 한 가지 신자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순례자 혹은 나그네라 불리우는 사람이죠. 시편의 시인은 본문에 보이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누구일까요?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편한 곳을 발견하고, 이제 사막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좋다 하여서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죠.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은 모두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도달할 저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서 우리도 순례의 여정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본향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사람이야.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의 고달픈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신자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아픔의 양상들을 문학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인은 몇 가지 단어로 유약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라는 시어가 있고, 7절에는 환란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대표적인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중동의 사막 지역에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낮의 해예요. 보통 40에서 높으면 50도의 강렬한 햇빛이 순례자의 여정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지치게 하며 일사병,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것이죠. 또한 밤의 달이 있어. 당시 사람들은 달빛을 많이 쬐이게 되면 학질이나 이질 혹은 나병, 실명, 간질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어. 밤이 되면 사막의 기운은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시어를 통하여서 이 시인이 밝히고 싶었던 신자의 어려움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일상이 되어 갈 때가 가장 힘들기 때문이죠. 때문에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서 한 번쯤 지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모두 다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하는 자조적인 한숨이 흐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것을 보면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늘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행복 이면에는 또 다른 고독과 외로움들이 있죠. 단순히 그 행복한 시간을 찍었을 뿐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들이 일상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한 번쯤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고난과 환란 속에 좌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단 성경의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된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은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고난은 늘 우리 앞에 있는 이웃처럼 우리와 함께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이 마치 매일 부딪히는 이웃처럼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고비인 산을, 높은 산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때론 힘이 빠져서, 때론 절망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희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정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큰 환란을 맞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산을 발견하게 되어 강도의 위협과 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산당이 숨어있는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역경, 참으로 힘에 겨워 포기를 생각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순례자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순례자의 길,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길을 지나왔지만 때로는 생명의 경각에 놓이는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마지막 최후의 역경을 만났지만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어려움이 반복되었는데 매일매일 지키시는 보암 역시 다음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글을 읽는 이들마다 또한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마다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타난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죠. 비록 험난한 길, 역경의 길이 그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었지만 시인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분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최후의 역경까지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도성을 지나서 시온의 대로를 건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예배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행의 마지막 고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위로는 이 척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임재. 그것도 오늘 제목처럼 압도적인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순례의 길을 통해 순례자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쉼없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작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찾느라 여기저기 살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며 드디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너무나 큰 환난에 봉착하여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일 때 말이에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빠져나가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쉼 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단 한 번의 쉼도 없었습니다. 30살까지 그는 몫으로 거친 노동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했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동생들과 과부가 된 어머니를 위해서 힘써 애쓰며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에 시달렸어요. 노동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 기간 예수님의 삶은 병자들 고치는 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일로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신 후에 밤에,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혹은 새벽 일찍 미명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쉼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피로 가운데 두시며 마치 마지막 촛불이 가장 빛나듯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33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 마지막마저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불꽃과도 같이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십자가에서 산화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이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떠한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했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은 이제 바뀌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온,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온전히 집중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체와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며 결단코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인처럼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소이다.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디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주 매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믿음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순례자는 오랜 세월 순례의 길을 지나오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은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의 대표가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떠난, 혹 그 가정에 연약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없고 때로는 수레에 태워서 병이 걸린 사람들마저도 같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여행이에요. 남녀 노소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이 찬양 언제 부른다고 했어요? 그 산을 넘어서 시온의 대로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됐죠. 아, 여지없이 가장 큰 역경 가운데서 그 높은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하늘나라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친구하며 고통과 이웃하며 때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신자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다라는 위대한 진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신자도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고독할 수 있어요. 신자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그 헐떡거리며 몰아쉬는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쓰러지되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정해지죠. 그건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 여름에 휴가 기간에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에 여행을 떠나서 온 가족이 한라산을 등반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모님 혼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하루 전까지도 저는 극구반대했어요. 영실이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느냐. 그러나 강요와 그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그 배낭을 메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 온 가족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러한 한라산은 참으로 저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넘어지기 십상이었고 그때마다 우리 막내딸은 옆에서 아빠 힘내. 그게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그게 너무나 힘들고 우리 딸이 저를 위로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경험했는지. 그대로 저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8시간인가요? 캄캄하게 되었을 때 거의 꼴찌가 되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아, 뚜벅뚜벅 걸으니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현실이 감쇄되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그 자체의 응답보다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무뎌져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것은 없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뱉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자에게 일어난 위대한 반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야곱에게 척박한 광야가 그리고 사막이 이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무리 큰 문제가 큰 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험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만약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전히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도적대의 위협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말이에요. 마치 시인처럼 높은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도적인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거대한 폭포수 앞에 섰을 때, 큰 물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 폭포수의 굉음을 느끼며 우리는 압도적인 자연의 위용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재는 압도적인 임재입니다.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찬양집 가운데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죠. 그래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도 무한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역시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나 고통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락이라는 하늘의 정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풀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술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이야기해 왔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더욱더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소원하는 이에게 내려지는 압도적인 임재예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리할 할 때 야곱이 경험했던 사막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사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인생의 큰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얻어서 그 산을 완주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유효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 우리가 해드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쩌벅쩌벅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대한 타협은 없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부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다시금 결단하며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